자, 가보자. 여기 이 영상은 너희들 이거 감탄문이랑 부가문을 이거 개념 설명 다 듣고 앞에 문제 풀려 있는 사람만 다 들을 수 있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자. 감탄문 만드는 방법 기억나? 선생님이 what이랑 how를 이용하라 그랬어. 근데 그거 어떻게 이용하라 그랬어? 명사가 있냐 없냐.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냐 없냐를 따라서 명사가 있으면 what을 what어 형용 주동. 여기에 주어 동사 생략. 근데 명사가 없어. 그러면 how 형주동이라 그랬지. 한번 예문을 들어줄게. 이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만들어 보자. The tree is tall.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냐 없냐를 보라 그랬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how 형주동을 이용하는 거야. 얘 감탄문 만들면 how 형 주동. 근데 얘는 생략 가능? 느낌표. 됐죠?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까? This is the tall tree.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까?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 있어? 있지요. tree라는 명사. 그러면 와어 형명 주동으로 하는 거야. 만들면 와어형 tall. 나 이거 잘못했네. This is the tree, the tall tree가 아니야. A tree, tree. A tall tree인데. 자, 그러면 what a tall tree 주어 동사. This is. 근데 얘는 생략 가능 느낌표. 이거 감탄문 만드는 거 의외로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 애들 꽤 많아. 항상 원래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그랬죠? 그게 감탄문이라 그랬고. 그다음 중요한 거. 부가문문. 부가문문에는 뒤에 한번더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앞에 문장이 긍정이면 뒤에 물어보는 거는 부정. 앞에 문장이 부정이면 뒤에 다시 물어보는 거는 긍정. 기억나지? 그 다음, 간접부문문. 간접부문문이 시험에 잘 나와. 시험범위야. 2학년 시험범위. 간접부문문이라는 거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지. 근데 어순이 바뀐다 그랬어. 원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의문사 동사조어로 물어보는데, 간접부문문은 뭐라고?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간다고. 그래서 요거 예문. 너 아니? What is his name? 너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로 가고 싶어? 그럼 do you know? 의문사 주어 동사. 원래는 의문사 동사 주어인데 이 간접의문이 두 문장이 합치면 이 어순이 바뀐다 그랬어. 근데 주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문장의 맨 앞에 think나 believe가 나오면 이 앞에 의문사가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빠져나온다고. 이거 기억나죠? 그다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쓰는 거. 오늘 그거 문제 풀이 한번 채점 좀 해볼게요. 지금 요 유닛은 학교 내신에서 잘 나오는 단골 소재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보는 게 중요하거든. 자, 빨간 펜 들고 채점 한번 해보자. 1번은 what. 이거 헷갈린 사람은 주어 동사를 가로로 쳐버려야 되라. 이렇게.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가로로 쳐버린 다음에 명사가 보이면 what을 쓰고 아닌 건 how를 쓰면 돼. 근데 마지막 거. 자, 얘는 지금 부가문문이야. didn't he라고 해서 여기가 부정이니까 앞에 문장은 뭐겠어? 긍정이죠. 그래서 fixed. didn't니까 과거형. 됐지? 채점해. 자, 케이크는 정말 맛있구나. How delicious this cake is. What wonderful movies they are. What a high mountain. How handsome you are.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금 주어 동사를 생략 안 했어. 주어 동사 생략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희들이 연습할 때는 주어 동사 생략을 하면 안 돼. 채점하시고요. 자, 우리 부가문만 틀리는 거 고치는 거야. 앞에가 지금 has인데 doesn't she? 제시카 여자예요. 그다음 여기 the cat is 주어 동사를 가로치면 형용사 하나 남잖아. 그래서 how cute. 자, 그다음 선생님이 뭐야 명령문. 명령문은 무조건 will you로 가라 했죠. will you. 그다음 you were not. 근데 앞에 were not인데 그럼 똑같이 지금 시제 맞춰줘야지. were you? How a good doctor?
와라 혁명 주도금이면 와라 good actor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앞에가 지금 물어보는 게 긍정인데 부정 can't he 채점하세요. 이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틀린 거 한번 쑥 훑어보면서 한번 물어볼 거야. 그 다음 페이지 펴봐. 자 이번에 부가문문 쓰는 거야. English is difficult, isn't it? Let's니까 shall we? 그 다음 all fast train 명사가 있으니까 what? Doesn't like니까 does he? How selfish they are. 그 다음 called 지금 과거형이잖아. 긍정이니까 물어보는 거는 didn't you? 집중하세요. 강조하래요. 자, 클린을 강조해. 그럼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형용사밖에 안 남으니까 how를 이용해. How clean the sky is. 2번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car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what a big car it is. 그 다음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artist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 근데 그 명사가 복수형이야. What famous artist? 어빼란 얘기야. 안 써도 된다는 거야? They are. 나 피 안 했어? 그럼 C번 먼저 하래요. C번 먼저 하자. C번 먼저 하고. 그 다음 What famous artist? They are. 그 다음 주어 동사 제외하고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만 있으니까 How interesting is novel was. 됐죠? 채점 하시고 B번 할게요. B번 빼먹었다고? 맞네. 자, B번. 틀린 거. 야, 명령문은 부정명령문이든 긍정명령문이든 무조건 will야. 외워. let는 무조건 shall이고. 그 다음, doesn't he죠. 앞에 부정문. 그 다음, can they? aren't I야. aren't I. 이거 틀린 사람 있을 거야. 틀린 사람 있지. 대부분 틀렸을 거야. 얘는 좀 특이해. 너네 am not을 줄인 이런 거 봤어? 못 봤지. 그래서 그냥 I의 부정 명령문은 aren't I라고 해요. 예외야 예외. 그냥 이런 거 알아도 시험엔 잘 안 나와. 그 다음 don't go to you로 가죠. 됐지? where he works what Amy said she left If he came, who solved the problem? Whether they are rich, when the play starts. 이거 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야. 근데 얘 if가 들어간 이유는 의문사 없어요. 의문사 대신 온 거야. 그 다음, who solved the problem? who라는 의문사는 특이하게 주어를 포함하는 거라 해서 누가라는 애잖아. 그러니까 who, 동사. 목적어 오면 되는 거야. 이 자체 의문사랑 주어랑 합쳐져 있다고 보면 돼. 'Why Jack called me? What my favorite food is? Who broke the flower vase?' 얘는 의문사 없어요. 'If he will be here, whether she was sick.' 자, 얘는요. believe에다가 별표. believe가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think나 believe가 나오면 어떻게 의문사가 앞으로 빠진다 그랬지. 그래서 얘 who 빠진 거잖아. who 빠졌잖아. 근데 아까 who라는 아이는 의문사랑 주어랑 같이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뒤에 동사만 남죠. told. 이런 게 어려운 거야. 6번 별표쳐. 6번 believe라는 동사 때문에 who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거 쭉 쓰면 돼요. 그 다음 suppose도 별표치자. 생각하다라는 똑같아. think랑 believe랑 이거처럼 얘 suppose 나오면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 그래서 why 앞으로 나온 거야. why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썼어. 원래는 why it is one of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suppose라는 이 주절의 이 동사 때문에 why가 앞으로 빠졌다고요. 됐죠? 채점하세요. 'How the weather is if Stella was his sister. What do you think? 야, think의 별표 쳐. 3번에. think의 별표. think가 나오면 의문사 앞으로 빠진다 그랬지? 그래서 what 앞으로 빠졌지? 그 다음 뭐가 남아? 원래 의문사 주어 동사잖아. 근데 의문사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주어 동사밖에 안 남으니까 he did. 그 다음
What caused the problem? 이거는 뭘까? 왜 what일까? Did what? 이거는 봐봐. 그들의 figure out은 알아내다야. 근데 didn't figure out 하면 알아내지 못했어. What caused the problem? 문제가 무엇을 유발했는지. 얘는요 주어가 없어. 5번 forget 잊어버리는 거야. How far? 얘들아 이거 필기 하나 해보자. How라는 의문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하나의 의문사로 돼. How 다음에 형용사. How old are you?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How long does it take? 이런 식으로 how 다음에 형용사는 그냥 하나의 의문사로 봐야 돼. 따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얘 how far, 얘 하나가 의문사야. How far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해. How far 하나의 의문사로 봐야 돼. 뒤에 띵겨놓으면 안 된다. 조이 is not sure 의문사 주어 동사 where they came from. 그냥 do you remember whether she wore a blue dress? When the class ends, if the museum was open, 의문사 다음에 다 주어 동사인데 우리 4번이나 2번은 의문사가 없어서 if나 whether를 쓴 거지. 이럴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라 그랬어. 됐지? 채점 다 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체크해놨다가 이따 수업 끝나고 나한테 물어봐. 그다음 밑줄 찐 부분을 알맞게 고치래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잖아. She was late. Who they are? Who they were? Who sent this card? Whether he can speak English? You lost your camera. 여기 5번 보자. 5번의 게스 발표. 게스 추측하다 생각하다야. 무조건 생각하고 추측하고 뭔가를 막 뭔가를 뭘 거라고 막 한번 생각해보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의문사 앞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얘 의문사 뭐가 빠진 거야? 맨 앞에 where이 빠진 거야. 원래는 where you lost your camera 이건데 where이 앞으로 빠졌어. guess라는 동사 때문에. 근데 얘들아 이거 혹시 지금 이거 틀린 사람 있니? 너네 이거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잖아. 근데 여기는 물어보는 게 완전히 직접 의문으로 물어봤잖아. did you lose잖아. 이게 물어보는 시점이 과거잖아. 그래서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 쓸 때 그 동사 과거 시제로 써줘야 돼.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와. 됐지? 다음 볼게요. Whether he washed. When Alice leaves. 그 다음 후라는 아이는 그냥 주어랑 합쳐졌어. Who wrote? When my birthday is. Why do you think? Think의 발표. 이제 눈치챘지? think, guess, believe, suppose 이런 거 나오면 의문사 y가 앞으로 빠져야 되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예외는 꼭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풀어야 돼. 그 다음 의문사 주어 동사야. if Colin likes. 근데 얘들아 여기 s 아무튼 틀렸어. 콜린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likes 맞춰줘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 혹은 의문사가 없어서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쓸 때 이 동사를 쓸 때 항상 주어 맞춰주고 시제 맞춰줘야 돼. What I made, where they live, whether they are, what your phone number is. 됐나요? What 주어 동사지. What he does. 이거 봐라. 어떤 게 진짜 동사야? 이 does는 그냥 얘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야. 얘는 진짜 하다라는 동사가 얘죠. 근데 얘인데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두의 does형을 쓴 거야. 그 다음 suppose도 발표쳐야지. suppose라는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가 앞으로 빠진다 그랬어. what happened on that day. 근데 원래 what이 앞으로 빠졌다라는 거야.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빠진 거야. 그 다음 의문사가 없네요. if나 whether 둘 중에 하나 쓰고 she can play the guitar.
그 다음, who left the message? 이 who란 자체가 지금 주어를 포함하는 의문사니까 그냥 who 다음에 그냥 동사 바로 쓰면 돼. 됐지요? 자, 뒤로 당겨서 어색한 부분 찾으래요. 1번 같은 경우에는 did you know who brought? who라는 애 나오면 그냥 너희들 who라는 애 나오면 주어를 포함한다 그랬어. 2번 why they believe? believe 별표 believe 때문에 why가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 의문사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로만 남아야지. 주어 동사 Bella aunt라고 써야 돼. Bella aunt. 3번 의문사 없어도 whether이나 if 쓰고 주어 동사 똑같이 가. 그래서 she comes. she에 맞는 3인칭 단수니까 comes. Jesse wonders what can he cook? can이가 주어 동사라고 한다. he can cook. tell me how 주어 동사. how 다음에 주어 동사. you come. He doesn't remember what her name is. When she arrived here. 의문사, 주어 동사. 모든 게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아무거나 써. The story was true. 자, think의 별표. think라는 아이는 의문사 앞으로 빼라 그랬어. 원래는 do you think who will win던데, who do you think? think, suppose, believe, guess. 얘가 주절에 나오면 의문사 앞으로 빠지는 거 까먹지 마.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래. 이 두 문장을 합쳐서 간접 문문을 만들으라는 거야. Do you know where Evan wants to cook? learn에 s 붙여야 돼. Evan 3인칭 단수니까 이거 맞춰주세요. Mr. Brown wondered.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If she submit her report. 3번이에요. I'd like to know why Lily is upset. 의문사 주어 동사. Why Lily is upset. 4번. He asked me what time. 얘들아 what time 세모 얘랑 하나의 의문사로 보자. 우리 아까 how 다음에 형용사를 하나의 의문사로 본 것처럼 what 다음에 명사 여기도 써놔. what 다음에 명사도 하나의 의문사로 보는 거야. what time 이렇게. 그래서 what time 주어 동사 쓰면 돼. what time we will have dinner.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너희들이 별거 어려울 거 없어. 무조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돼. 앞에 think나 believe나 suppose가 나오면 의문사만 앞으로 빼는 거야. 근데 단 어순을 바꿔줄 때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꿔줄 때 동사의 3인칭 단수면 뒤에 s 붙여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점. 자 하나씩 가볼게요. 1번은 You are 가로쳐봐. 이거 선생님 하나하나 안 누를게. 이거 너무 시간이 걸려. 자, you are 주어 동사야. 가로치면 friendly, 친근한 형용사나 남으니까 뭐야? how 정답. how. 채점해. 그 다음 2번. it is 가로쳐. 얘 주어 동사야. 그러면 what? 혁명 주동으로 맞춰줘야지. it is 가로쳐 말아. 혁명 주동. 혁명. 몇 번이에요? 5번은 왜 아니야? 5번은 그렇지. 어가 있는데 트리스야. 그리고 여기 봐봐. 주어 동사가 it is야. 그럼 단수라는 거지? 단수라는 거야. it is a tall tree라는 거야. 그러니까 4번. 이번에 4번. 3번. 주어 동사 가르쳐 볼게요. they are 가르쳐봐. 그러면 smart student가 나오죠? student라는 게 명사잖아. 그러면 뭐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야? what? 3번. 4번에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갔지 말로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하나 골라보래. how?
The movies 가로쳐. 주어 동사거든. 그러면 이 빈칸 자리는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지. How 형 주동이니까. 들어갈 말은 알맞지 않은 거 하니까 형용사가 아닌 거 고르면 되네. 형용사 자리인데 아닌 거니까 형용사가 아닌 거. 몇 번? 1번. Difficulty 여기다 적어놔. 이게 명사형이 얘들아.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쓸까? 어려운. 이것도 써놓으세요. Difficult. 얘가 형용사야. 얘는 명사형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명사형이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 자리 가야 되니까 형용사 difficult.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갑시다. 5번은 몇 번일까? 알맞는 거 고르는 거야. They are your friends. 다음에 뒤에 한 번 더 물어보는 부가문이네. 얘 지금 are 긍정이니까 부정어로 물어봐야지. Aren't they? 3번. 5번에 3번. 6번 갑니다. Jane didn't live in Seoul. Didn't 부정으로 봤으니까 얘는 did. Jane 여자예요. Did. She 1번. 7번. 얘들아, will you? Will you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명령문. 그럼 몇 번? 1번이죠. 명령문이라는 거는 동사 원형으로 해석하는 거.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야. Let는 뭐로 물어본다 그랬어? Let는. Shall we? 근데 우리 여기 will you니까 정답은 1번이야. 7번에 1번. 8번. Let's네. Let's는 아까 뒤에 뭐라고 무조건? Shall we? 정답은 4번. 9번 갑니다.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Do you know?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잡아야지. 몇 번? 의문사, 주어, 동사. 1번이야, 3번이야? 1번이야, 3번이야? 1번? 촬영하고 있지? 잇 써놔. 3인칭 단수.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 학교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항상 동사 수처리 잘해. 그 다음 10번. 들어갈 말 알맞지 않은 거? 어? Y가 앞으로 빠졌네? 의문사가 앞으로 빠졌네? 그러면 이 주절을 뭔가 생각하다라는 그 뜻을 가졌으니까는 거지. 이걸 알맞지 않은 거. 생각하는 거 아닌 단어. 5번. 5번은 전혀 상관이 없어. 나머지는 다 생각하다라고 이런 단어가 있으면 앞으로 의문사가 빠지는데. 11번. If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너무나 쉽다. 2번.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가 없을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 12번.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 I'm not sure 라는 확실하지 않아. He is telling the truth. 그가 사실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맞죠? 1번. 12번에 1번. 13번. 그는 정말 멋진 재킷을 입고 있구나. He wears 가로쳐. 그런 다음에 봐야 돼. 재킷이라는 명사가 들어갔잖아. 그치. 재킷이란 명사가 있잖아. 그럼 뭘 써야 돼? 와라 혁명주동. 몇 번? 아, 5번이다. 와라 나이스 재킷. 항상 주어 동사를 제끼고 생각을 해. 14번. 감탄문으로 바꾸래요. 주어 동사 가로쳐. 왜? 감탄문은 항상 주어 동사 가로를 치고 남은 걸 봐봐. 주어 동사 가로치니까 carefully. 부사가 남았네? 그러면. 명사가 없다라는 거니까 뭘 이용해? How 형주동할 때 형 다음에 형부. 형부. 형용사 부사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럼 몇 번? How? 몇 번? 4번. 4번. 얘는 뭐야? 갑자기 동사만 아니 이거 둘 다 같이 생략해야 돼. 14번에 4번이에요. 그 다음 15번. 알맞지 않은 거. Doesn't she라고 지금 부가문문이 돼 있어. 그럼 doesn't니까 앞에는 긍정이겠죠. 근데 알맞지 않은 거 고르래. 몇 번이야? 2번.
climbed, ed 줄 쳐봐. ed는 뭐야? 과거형이잖아. 그럼 뒤에 뭐로 물어봐야 돼? didn't로 가야지. 15번에 2번. 그럼 16번 넘어갑시다. 고칠해. 의문사, 주어, 동사. What I can do. 3번. 16번에 3번. 17번. I'm not, she's not sure. Is Jacob smart? 야, 이 문장에 의문사 있어, 없어? 없지요. 의문사 없으면 if나 whether 주어 동사라 그랬지? 몇 번이야? 1번 뭔가 이상해. 1번 봐봐. 1번은 왜 틀렸냐면 봐봐. smart라는 게 품사가 뭐야? 똑똑한 형용사지. 이거 동사 아니야. 그럼 이건 동사가 빠졌잖아. 몇 번? 어? 지금 누가 3번이라 그랬는데? 3번 아니라고요. 아 지금 우리 이거 못 찾는 거야 얘들아? 아니 들어. 아 5번 아 예 4번. 얘들아 촬영하고 있잖아. 선생님 화 돋구지 말고. 자 몇 번? 4번. 의문사 주어 동사. 잠깐만 현성아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현성아 몇 번이라고? 1번. 어? 1번. 어머 제가 왜 저럴까? 현성아 제이콥 주어 스마트가 동사야? 아 지금 실명 처리하면 안 되겠다. H 뭐라고? 다 말했는데 몇 번이야 그래서. 5번이야 5번. 제이콥 주어 동사. 아 제이콥? 제이콥이 주어 이즈가 동사. 왜들 그래? 미안 안 들렸어. 이게 촬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알맞은 거 찾아봐. 후라는 아이의 특징이 뭐라 했어 내가? 주어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후 다음에 동사 오면 되네. 몇 번? 아무도 없나요? 1번. Who lived? 19번. 게스의 발표? 게스 때문에 지금 웨어리 앞으로 빠졌어. 그럼 의문사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 여순으로 가면 되죠? 몇 번이에요? 맞아요. 1번. 이 아니잖아. 어머, 또 좀,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학생들 죄송합니다. 1번이 왜 아니겠니? 내가 항상 수일치 시키랬잖아. 히면 뭘 써야 돼? 바이즈 붙여야 되는데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지. 그럼 얘 이거겠지. 왜냐면 우리 과거형은 수일치랑 상관이 없잖아. 정말 힘들다. 이 참으면서 하는 수업이 이렇게 힘들지 내 몰랐다. 자 20번 어법상 오르는 거 how 다음에 어가 붙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 what today is 가로쳐보니까 뭐야 형용사니까 아니지. What a pretty day it is. 3번이 정답이겠다. What a 혁명주동. 그래서 3번이 정답. 21번 볼게요. 왜 그거 하났다고 생각하나요? think가 붙었지. think. 그러니까 y가 빠졌구나. 그럼 의문사 빠지니까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가겠지. 몇 번이에요? 5번. 21번에 5번. 22번 볼게요. 이 그림은 정말 훌륭하구나. This painting is는 주어 동사야. 그럼 얘 주어 동사를 가리고 1번이죠. How great. 너 몇 번이야? 23번. 맞네. 자 짝지어진 거. I am quite smart. 나 꽤 똑똑해. 아까 선생님이 I am. am not이 없으니까 뭐로 가라 그랬어? aren't I. 그 다음 두 번째 let's네. let's는 무조건 뭐라고? shall we. 몇 번이에요? 2번. 24번. 어법상 옳은 거 골라볼게요. 그럼 틀린 거 아닌 거 제껴야 돼? 1번 아니지. if 다음에 왜 could ever 아니지. 진짜 ever야. 2번.
what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is가 나와버렸으니까 틀렸지. 3번은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바뀌었지. 4번은 의문사 주어 동사. 정답은 4번. 5번도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5번 갈게요. 어색한 거. 몇 번? 2번? Why? 주어 동사. He was crying. 이 두 개가 바뀌었지. 그치? Why he was crying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26번. 옳은 거. 맞은 거. small이라는 게 지금 얘 형용사인데 아쉬운 게 틀렸죠. 그 다음. if 다음에 주어 동사 맞았네. 일단 3번도 보자. 얘 지금 현지형인데 왜 didn't야? 틀렸지. 그 다음 how sweet this apple is. 이거 뭐가 틀렸어? 그렇지. apples인데 뭐로 가야 돼? are. 얘는요? what her name is.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어색한 거 골라봅시다. 부가문만 틀린 거. 아, 부가문 다 섞였구나. 1번부터 가보자. 8. 부정문이니까 didn't they 맞고. will not을 줄이면 aren't라 그랬어. 그치? will not, aren't you 됐고요. doesn't야. 아니구나. 이건 부가문만 아니네. he doesn't remember when 주어 동사. how diligent the girls are. diligent라는 거는 부지런한 이라는 형용사야. 그 소녀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니 맞지? Do you suppose? Suppose 별표? Suppose 별표? Suppose 나오면 뭐라고? 의문사가 앞으로 빠져야 한다고. 근데 의문사 안 빠졌잖아. 그래서 틀렸지 5번이. What이 앞으로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정답 5번. 자 이제 주관식입니다. What 혁명 주동인데 야 movies에 S 붙이면 어 그냥 movies로 가야죠. 왜? 주어가 they are이잖아. 그 말은 이게 복수형이라는 거잖아. 어가 빼야 돼. 어. movies s를 주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주어 동사를 봤을 때 Clara doesn't have, doesn't have, does she? Clara 여자니까 does she? 채점하세요. 그 다음 Do you know 언제 그 영화가 시작하는지? 언제 그 영화가 시작하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가면 언제라는 의문사 when? The movie starts. When the movie starts. 중요한 거는 start에 S. 왜? movie 3인칭 단수니까. I'm not sure. Does라 그래서 지금 의문사가 없어요. 그래서 if나 whether 쓰고 she likes Chinese food. she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likes 해야 돼. if she likes Chinese food. 32번. 자, think 동그라미 별표. think가 나와가지고 의문사 y 앞으로 빠졌어. she left.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뒤에 여기 구문 분석이랑 뒤에 우리 한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할게. 구문 분석에서는 너희들이 밑에다가 해석 쓰면 돼. 해석 쓰면 돼.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선생님이 요 두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오늘 유니포 개념 설명할 거거든? 유니포 맞나? 어, 유니포는 뭐야 주제가? 어, 오늘 조동사 개념 설명하고요. 어, 너희들 이제 조동사 풀어오는 거 숙제 낼 테니까 어,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할게요. 자, 문법 펴봐. 조동사. 선생님 조동사 조동사 개념 설명하면 다음 주까지 너희들이 조동사 다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야. 한번 조동사 한번 보자. 조동사는 되게 쉬워. 자 근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 동사에서 대해서 보자.
영어에서 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뜻은 이다, 있다, 되다. 두 번째 일반 동사가 있어. 일반 동사는 뭐 공부하다, study, 뛰다, run, 뭐 달리다, run, 뭐 먹다, eat, have 이런 거 알죠? 이런 걸 일반 동사라고 그러고 오늘 배울 조동사 이 조동사의 조자라고 하는 거는 도와줄 조자야. 그래서 지 혼자 못 쓰여.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나와. 근데 기본적으로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조동사 뒤에 동사 형태는 어떻게 와? 동사 원형이 오는 게 기본이지. 알죠? 자, 봅시다. 조동사는 줄 쳐보세요. 선생님이랑 펜 똑같이 들고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래. 자,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잖아. 3인칭 단수라고 S 안 붙인다고. 그 다음 별표쳐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 너무 기본이지. 자, 그럼 조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 조동사 뒤에다 not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이거 별표 칠게요. 2학년 과정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조동사는 두 개를 나란히 쓸 수가 없어. 여기 봐봐. Jason will can ride a bike. 여기서 조동사 두 개가 있어. will 뭐뭐 할 것이나 can 할 수 있다네. 자, Jason은 ride a bike는 자전거를 타다야. 지금 못하는데 앞으로 탈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둘 다 못 쓰여. 그래서 우리 can을 똑같이 바꿔줄 수 있는 거 be able to 라고 배웠죠. 그래서 will be able to ride 라고 써야 돼. 두 개를 나란히 쓸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일반 동사화 시킨 거를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야. 비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 왜냐하면 will, 요 will 자체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며. 그래서 어떤 애들은 Jason이니까 is 써야지. 아니 안 돼. 왜? will 자체가 조동사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밑에 거.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동사 will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will. 자, 연필 빨간 펜 들어. will. 미래의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별표 치세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대? be going to 네모 쳐보세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동사 원형 쓴다. 근데 be going to로 바꿨을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비동사에다가 is를 쓰고 I면 am을 쓰고 한다는 거야.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 뭐뭐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 자, will이란 아이는 미래에다 동그라미 미래의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 의지의 동그라미 나 뭐뭐 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요. 부탁도 있어요. 나 뭐 좀 해줄래? 나 이것 좀 가져다 둘래? Will you? 와줄래? Will you come to my house?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would 한번 봐볼게요. would는 will의 과거형인데 will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야. 야 우리 집에 좀 와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우리 집에 좀 와줘. Will you come to my house야. 근데 어른이나 조금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would you come to my house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죠? 자 여기 별표 다섯 개. 시험엔 이게 나와. will의 과거형이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이나 뭐뭐 하곤 했었다 뜻 별표. 과거에 옛날에 나 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할 때 would를 쓴대요. 과거의 습관 별표. 그래서 나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나 옛날에 매일 아침마다 우유 마셨다. 지금은 아닌데 나 옛날에 과거에 우유 마시곤 했었어. 그러면 I would drink a milk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됐지? 그래서 옆에 풀어오는 거 숙제. 뒤로 남겨.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우리 will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조동사 can에 대해서 해보자. can이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는 거죠. 자 1번에 능력의 동그라미 능력. 그 다음 허락의 동그라미 허락. 저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너 집에 가도 돼. 그러면 you can go home 이라고 하는 거.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아니라 가도 좋아. you can go home 이렇게. can 뜻 두 개의 능력, 허락. 그 다음 세 번째 요청.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물어보잖아. 요청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4번에 별표치자. 강한 추측도 있어요. can이라고 하는 애는. 근데 can 다음에 not이 붙어야 돼. can not 하면 부정을 강하게 긍정, 부정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리 없어. can not 뭐뭐 할 리가 없다. can not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could는 can의 과거형인데 요청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렇죠? 아까 will이랑 would랑 똑같아. would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었죠. could도 조금 더 공손한 거야. 됐죠?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근데 could you help me? 하면 조금 더 정중하다. 그래,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있지? 능력, 허락, 요청, 강한 추측 꼭 아셔야 되고요. 야, 봐봐. Be able to 발표죠. 너네 can은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얘는 꼭 능력만 가능해. 허락이나 요청이나 강한 추측일 때는 be able to 아니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거 may 보자. 세 번째 조동사 may. 자, may에도 동그라미 쳐. 1번 허락, 2번에 요청 동그라미, 3번 추측 동그라미. 허락의 뜻도 있어. 선생님이 아까 집에 가도 좋다 라고 할 때 you can go home 이라고 그랬죠. You can go home. 집에 가도 돼. 근데 똑같아. You may go home. 그것도 똑같이 허락이야. 자, 근데 여기 might가 중요해요. might는, 자, 추측. 이렇게나.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써줬는데, 추측의 조동사. 세 가지. 부등호로 표시해줬어. must, may, might가 있어. 근데 추측을 하는 강도가 must가 가장 강하고 might가 가장 약하죠. 이렇게 좀 적어놓을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must, may, might. 근데 이 부등호에 따라서 가장 강한 추측. 근데 일반적으로 may는 추측인데 might라고 하면 좀 약한 추측을 해요. 아, 진짜 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거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밑에 그 얘기야. may의 과거형. 그 다음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래서 may랑 같이 붙여서 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옆쪽도 숙제. 머스트 나왔다. 머스트. 머스트는 뭐라 그랬어? 의무, 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거고, 해부터 별표. 해부터 별표. 의무는 해부터랑 바꿨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부정문 만들게. 해야 한다는데 해야만 안 돼. must not이야. 하면 안 된다. 근데 별표 쳐. have to의 부정. have to의 부정은 뭐야? don't have to. 3인칭 단수면 doesn't have to. 과거형이면 didn't have to. 이게 있잖아. 근데 must랑 have to는 긍정일 때 뜻이 똑같아. 근데 부정일 땐 뜻이 완전히 달라져. must not은 하면 안 돼야. 근데 have to의 부정은 need not이야. 그 말이 뭐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필기하세요. 이게 부정이면 뜻이 달라져. have to의 부정은 뜻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must랑 have to를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정형은 이렇게 뜻이 달라지니까 너희들 해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 강한 추측 얘기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 여기 또 나왔네. can에서 나왔던 거. can not은 뭐래? 뭐뭐일 리가 없다. 이거 은근히 자주 나와. 근데 애들이 can은 무조건 할 수 있다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can not. 오늘 너희들 솔직히 2학년 됐는데 왜 조동사 옛날에 다 배웠는데 솔직히 쉬울 수 있어. 근데 한 조동사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는 지금 이 can은 할 수 있단지 허락인지 추측인지 너희들이 그거를 보면서 풀어야 돼. 조동사는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도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 배울 때 조동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메인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니 뭐 허락도 있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과거형은 might고 추측을 할 때 강도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좀 조동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 have to 나왔지?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동사 원형을 쓰고 시제에 따라 have가 바뀐대요. 너네들 책 펴보세요. 주어가 3인칭일 때는 had to, 과거 시제일 때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었었다. 미래 시제일 때 동그라미 쳐 will have to. 2번의 별표. 내가 아까 써준 거. don't have to. have to의 부정형인 don't have to는 불필요의 의미를 가진다. 뜻이 완전히 달라. 이걸 좀 알아야 돼. 옆에 푸는 거 숙제. 뒤로 넘겨. should. 자, should는요. 뜻이 뭐지?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should와 must의 차이점이 뭘까? 현성아, 내일 새벽 6시까지 학원으로 너 와야 돼. 이거는 must야. 현성아, 수업할 땐 집중을 해야 해. 현성아, 초록불일 때 건너야 돼. 현성아, 아래층 너무 시끄러우니까 뛰면 안 돼. 이런 당연한 거 있지. 당연한 거는 must야. 아니, should야. 말하자면 should. 당연한 거. 뭐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 근데 강요. 너 내일 새벽 6시까지 와. 너 이거 해야 돼. 막 강요하는 거 있지. 근데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하는 건 슈즈야? 근데 막 선생님이 갑자기 새벽 6시까지 일로 와. 막 이런 거고. 김도훈 삼촌으로 뛰어갔다 와. 막 이런 거. 이런 건 머스트예요. 굳이 차이를 두자면. 그렇죠? 그래서 슈즈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고. 아,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had better 발표 치세요. 자, 이제부터 너 배우는 거는 너희들이 조동사라고 생각 안 했던 걸 거야 아마. 근데 꼭 외워야 돼. had better 얘 과거형 아니야. 그냥 이 자체로 하나의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had better 발표 쳐.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과거형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부정형을 어떻게 만들어? had better not이야. 이거 시험을 이렇게 낸다. 부정형 이거라고 된다? 절대 아니야. 왜? 헤드베럴 그냥 조동사라니까? 이 헤드는 가졌다 이런 뜻이랑 아무 상관없이 뭐뭐 하는 게 낫겠다야. 그래서 not이 뒤에 붙어. 조동사는 뒤에 not만 붙이잖아.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실제 시험에 나온 적 있어? 부정형 만들으려고 하는 거는 헤드베럴 not이에요. 자, you had better not make a noise in class. had better not make. 만들지 않는 게 낫겠다. noise. 소음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in class. 수업 시간에. had better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얘들아, 이거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써. would like to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야. 원래 want to랑 똑같아.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적어 놓으세요, 위에다가. 그래서 1번 소망 뭐뭐 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learn to ski. 스키를 배우기를 원한다.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그다음 두 번째 제안이나 권유하는 거야. 너 뭐뭐 할래?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커피 좀 주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join our club? 우리의 동아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Would like 동사 원형. Would like 명사. 자, 잘 봐봐. 밑에 읽어봐. Would like 명사는 뭐뭐를 원하다.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은 소망을 갖고 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Would like 다음에는 명사야. Would like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온다. 동사를 쓰고 있으면 앞에 to를 붙이라고. 이해 됐죠? 그 차이야. 그때 시험에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어. 그냥 해석만 잘하면 돼. 그래서 would like to 하면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끝났네. 자, 숙제는 몇 쪽까지야? 선생님 페이지 수 좀 말해줘봐. 몇 쪽까지 풀어오는 거야? 88쪽까지 접어놓으세요. 까먹으니까 88쪽까지 접어.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숙제예요. 이거 갑자기 하려면 힘들어. 주말에 해놔. 알았죠? 자, 그 다음 라이팅 합시다. 라이팅 하고 가자, 얘들아. 라이팅. 일단 3과부터 한번 해볼게요. 3과. 3과 너네 저번 시간에 황사에 대해서 배운 거 있잖아. 황사. 그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라이팅 3과 한번 펴보세요. 좀 안 보일 테니까 좀 이걸 내려줘. 자, 3과 주제 한번 써보세요. 거기 맨 위에다가 쓰면 돼. 아니, 위에. 아니, 위에. 거기다. 자, 주제입니다. What are some ways Koreans can minimize the harmful effect of yellow dust? 물어보는 게 What are some ways?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방법? Koreans can minimize. Minimize라는 건 최소화하는 거. The harmful effect. Harmful이라는 거는 해로운. Effect는 효과. 황사의 해로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게 주제예요. 한번 주제 적어보세요. 토픽. 우리나라에 황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일단 선생님이 이번 1과의 내용은 얘들아 1과 라이팅은 너네들이 쓰는 거야 스스로 SNS의 장점 그거 이따가 알려줄게 그건 이따가 그건 니네들이 써 선생님 안 알려줄 거야 3과는 선생님이 잡아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쓴 거 3개 봐 첫 번째 Wear a mask 마스크를 쓰세요. 두 번째, stay inside. 실내에서 머무르세요. Use air purifier. Purifier라는 거는 청소해주는 거야. 깨끗하게 해주는 거. Air purifier라는 거는 공기청정기라는 뜻이에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라. 그래서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줬어. 그래서 가운데 토픽 한번 해봐. To stay safe from yellow dust. Yellow dust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we can wear a mask. 우리는 마스크를 쓸 수 있고요. Stay inside. 안에 머무를 수 있고요. And use air purifier.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서론불론 결론 거기다가 쓰면 되는데 너희들 이거 쓸 때 너희들 리딩 책 꺼내 아니 쓸 때 지금은 말고 집에서 쓸 때 리딩 책을 꺼내 그럼 거기에 황사가 무엇을 했는지 막 써 있거든 황사 아직 안 꺼내 서두르지 마 마음은 알겠지만 선생님 이거 촬영하니까 소리 못 들으니까 이거는 똑같아 일단 이거 적어. 이거 개요 적고 내용의 추가적인 내용은 리딩책에 너희들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단어라던가 문장 많을 거예요. 얘는요 그냥 화살표 보내 얘들아. 팔 아프니까 뒤에 토픽에 쓴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요거만 좀 추가됐어. Yellow dust can be very harmful. Yellow dust는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옆에 쓴 토픽 있죠. 그거랑 똑같아 내용이. 그 다음 1번에다가 First of all, 첫째로 People should wear a mask.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너희들의 내용을 추가해. 숨을 쉴 때
황사가 들어오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문장을 만들어. 2번에다가 next. People should stay inside if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실내에서 머물러야 된대요. 우리 리딩 책에 요거 추가될 수 있는 문장이 있을 거야. 리딩 책 펴놓고 내용 추가해서 적어보세요. 3번. Finally, 마지막으로 People should use air purifier.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conclusion은 우리 결론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그 황사 시즌은 사람들한테 나쁠 수 있어. 이런 tactics,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너희들이 꼭 리딩 책을 활용해서 요즘 황사가 어떤지, 황사란 어떤 건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막에서 내려오는 먼지바람이다. 요즘 그것들이 너무 피해가 많다. 경제적인 피해도 많다. 서론에다 그 내용을 쓰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의 얘기도 써.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해졌죠. 마이크로 더스트라 그래서 인터넷 사전에도 찾아봐.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황사만큼 사람들이 마스크를 자주 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덧붙여서 이거 3과 마무리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1과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대충 잡아줄게. 1과 한번 펴보세요. 1과. 이거 몇 차예요? 120. No. 130. No. 135. 아이, 좀 생해. 좀 더 써. 130. 내가 좋아하는 숫자 넣었어. 70. 그렇지. 70. 170이요? 아니. 아니 뭐? 중반대? 너무 좋지? 됐어요. 어? 됐어요. 여기다 내용을 추가하면 되지. 뭘 어떻게 써? 리딩 책 활용하면 진짜 쓸 거 많어. 리딩 책 펴놓고 써. 그렇다고 다 베끼지 말고. 1과 3과 달라요? 아니, 3과만. 1과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1과 한번 펴보세요. 1과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줄게요. 선생님 지금 촬영하니까 이따 얘기. 자, 아까 선생님 너 문법 그 영상 보다가 조금 놀랄 경우가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그 현성이가 나를 소리 지르게 하는 그 장면이 있긴 하고. 자, 1과 폈어요. 1과의 주제는요. 굿 띵스 오브 SNS야. SNS의 좋은 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쓰면 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렇지. 서론에다가 그거 쓰면 돼. 오. SNS는 의미한다. SNS mea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 여기 한글로 쌤 써줄게. 서론에는 SNS의 의미, 그 다음 요즘 추세. 추세라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 종류. SNS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뭐 있어? 요즘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죠? 안 보이네.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있고. 사람들이 뭐 트위터, 뭐 이런 거 SNS가 있어. SNS의 의미는 너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그걸 줄임말이다. 요즘 모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애들이 이걸 쓰고 있다. 종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근데 본론에 내가 SNS를 생각하는 좋은 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친구들과의 연락, 소통 이런 거. 세 번째는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봐. 됐어? 그 다음 결론. 결론은 SNS가 너무 좋아? 안 돼. SNS가 좋은 점만 있을까?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얘들아? 안 좋은 점도 있어.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학업에 방해돼. 적당히 써야 해.
이런 흐름으로 1과 한번 써보세요. 그치? SNS는 할 말이 많을 거야. 너희들 SNS에서 너희들 알고 있는 거나 너희들 생각하는 점 다 써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끝나고 얘기해. 저 카메라 종료 누르고. 그래서 이거 주말까지 두 개 제출하는 거. 그 다음 금요일날에는 뭐 할까? 금요일날에 코로나도 왔는데 행복한 파티를 하자고요. 지금 시국이 그게 아니야. 금요일날에는 몇 과? 에스라이팅? 4과? 맞냐? 4과지. 금요일날 에스라이팅 4과고 오늘 문법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라이팅은 주말까지 내시면 돼요. 알았니? 자, 오늘 수고했어요. 도훈이 잠깐 기다려봐요. 선생님 얘기해 드릴게요.